안녕하세요. 정보보안 시간입니다. 저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맥 메시지 인증 코드에 대해서 메시지 어선티케이션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암호학도 이제 전자서명 하나만 남겨놨어요. 오늘 맥을 하면 다음 시간엔 전자서명 할 건데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고 이게 끝나면 이제 물론 암호학에 대해서 제가 많은 다 올린 건 아니에요. 앞부분이 빠진 부분도 있는데 뭐 중요한 건 보안 과목에 대해서 정보 보안 기사에 대해서 한번 다 빨리 찍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우선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에는 시스템 일부분 남은 부분 찍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다음에 법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해서 뭐 금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이론에 대해서 금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정리하는데도 그다음에 뭐 제가 교재 같은 걸 만들려고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생각보다 책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네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 맥이 뭐냐? 자, 맥의 종류. HMAC, CBC맥, CCM, GCM 모두가 있다. 여기서 잘 나오는 건 뭐다? HMAC, CBC맥이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HMAC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CBC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맥 종류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 정도만 알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메시지 인증 코드에 대해서, 재전송 공격이 있어요. 재전송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던지는, 같은 내용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게 재전송 공격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 재전송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에서 막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패치가 돼서 재전송 공격을 다 막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나오는 것은 그때 이제 재전송 공격에 대해서 그 방비책이 없었을 때, 그때 기점으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재전송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순서 번호로 한다. 그다음에 타임스탬프, 비표, 시도응답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것들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맥 부분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좀 집중을 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 너무 깊이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다. 한번 다시 강조를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맥 메시지 어선티케이션 코드. 기본 개념 맥 메시지 어선티케이션 코드. 메시지 인증 코드는 메시지 인증에 쓰이는 작은 크기의 정보이다. 맥 알고리즘은 메시지와 비밀키를 입력받아서 고정 길이의 맥 값을 생성한다. 맥 값은 메시지 데이터 인증과 더불어 무결성을 보호한다. 자, 해시 같은 경우는 무결성만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맥은 뭐냐? 인증하고 그 다음에 무결성 두 가지를 보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우선 러프하게 이렇게 보는 거죠. 메시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키가 있어요. 자, 맥은 질문을 드리면, 맥은 대칭키다, 공개키다. 대칭키를 이용한다, 공개키를 이용한다. 맥은 무조건 대칭키를 이용합니다. 대칭키. 아시겠죠? 대칭키. 키가 하나 있는 거. 자, 이 키. 그러면 같은 키를 송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키 배송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밀키를 통해서 메시지를 맥을 뜨는 거죠. 맥. 암호화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암호화는 메시지하고 똑같은 길이 아니면 더 크거나 더 작거나 그 길이로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거고 이건 뭐예요? 해시 뜨는 거예요. 해시를 뜨는데 뭐 한다? 이 해시 뜬 사람이 누구인지 그걸 인증하는 방법까지도
그 해시태그에서 넣은 거죠. 예, 차이점이. 그래가지고 메시지하고 맥을, 메시지 끝에 맥을 붙여서 보냅니다. 그럼 이 메시지는 암호화가 된 상태입니까? 안 된 상태입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직 메시지는 암호화를 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메시지 암호화하지 않는 거하고 맥하고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죠? 그럼 받는 쪽에서는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키를 통해서 똑같이 돌리면 맥 값이 나오잖아요. 이 맥 값하고 받은 맥 값하고 같으냐를 비교해서 같으면 송신자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보낸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네, 맥이란 건 그런 때 쓰는 것입니다. 맥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나중에 배울 거고요. 네. 자, 일방향 해시 함수로 해시 값을 계산할 때는 키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 해시 뜰 때는 메시지하고 해시 함수를 통해서 샤 1, md2, md3, md4, md5, 샤 1, 2, 3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시 값 바로 뜨는 거죠. 근데 맥은 어떻게 한다? 키를 통해서. 이 키가 무슨 키? 대칭 키. 이 키가 대칭키죠. 대칭키를 통해서 메시지 인증 코드를 해시 뜨는데 여기에 키를 통해서 인증을 하는 거죠. 키가 같기 때문에 그 키를 통해서 다시 복화시키면 인증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비밀키는 누가 나한테 보냈는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키를 통해서 복화를 시켰는데 풀리면 아 그럼 누가 보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메시지 인증 코드를 사용한 알고리즘에는 HMAC과 CBCMAC이 있다. 아시겠죠? HMAC과 CBCMAC. 맥이 붙었잖아요. 이 두 개가.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은 무결성을 확인하고 메시지에 대한 인증을 하는, 인증이 뭐예요? 우리가 사이트에 아이디 패스워드로 통해서 그 다음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다음에 로그인 하는 거, 그걸 인증이라 하잖아요. 예, 인증하는 기술이에요. 이 인증이라는 게 뭐예요? 아,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신원을 보증하는 거죠. 예. 즉 맥을 사용하면 변경과 거짓 행세에 대한 검출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맥은 이미 길이의 메시지와 송신자 및 수신자가 공유하는 키라는 두 개의 입력을 참고해서 고정 비트 길이의 맥 값을 출력한다. 자, 대칭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맥의 장점 중 하나는 블록 암호나, 대칭키니까 블록 암호를 쓰는 거죠. 블록 암호나 해시 함수를 기반을 두기 때문에 전자서명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거다. 전자서명을 뭘 이용하는 거야? 이건 대칭키예요? 아니면 공개키예요? 공개키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칭키보다 공개키가 알고리즘이 복잡하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맥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야, 전자서명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예. 하지만 맥에서는 대칭키 암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송신자와 수신자가 공통의 비밀키를 사전에 공유해야 되는 키 배송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맥의 종류. HMAC, CBCMAC에 대해서 하는 거죠. HMAC은 해시 기반. 이건 해시 기반이에요. 해시 기반이기 때문에 무결성을 인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MAC과 같이 데이터 무결성 및 메시지 인증이 가능하다. SHA-256, SHA-3과 같은 모든 암호화 해시 함수는 HMAC 알고리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SHA-1, SHA-2, SHA-3 이건 HMAC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뭐 HMAC에서 뭐 SHA-1을 사용했다. 그러면 조금 문제성 있는 알고리즘을 채택한 거고 SHA-3를 쓰고 있다. 이러면 HMAC이 정말 안전한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HMAC이 뭐 전반적으로 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HMAC, SHA-256, HMAC, SHA-3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름은.
HMAC의 암호 강도는 기본 해시 함수의 암호 강도와 해시 출력 값의 크기 및 키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예. 자, HMAC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 알고리즘, 내부 알고리즘. 이게 문제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HMAC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외우는 게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연상하는 것도 쉽고. 근데 그냥 HMAC은 이겁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나중에 HMAC이 머릿속에 남지 않으니까 공부하기가 정말 까다로워요. 이해를 못하니까. 예,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거지, 이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 그림을 붙여놓은 건 아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은, 자, 키가 있어요. 이 키를 두 개로 만들어요. 하나는 내부 키, 여기 I가 있죠? I, internal. 자, 하나는 또 output pad, 그러니까 외부 키 두 개를 만들어요. 이게 두 개를 쪼개요. 그래서 처음에 평문하고 이 키 반 쪼갠 거를 통해서 그 내부 키하고 해시를 떠요. 해시를 두고 그 다음에 이 해시 값을 또 외부 키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시를 또 떠요. 해시를 두 번 하는 거죠. 내부 키를 한번 하고 내부 키하고 평문하고 해시 한번 뜨고 그 해시 결과 값하고 외부 키하고 다시 한번 해시 떠서 이걸 해시를 두는 거죠. 자,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상대방도 메시지가 그냥 암호되지 않은 채 가잖아요. 그럼 그 메시지를 받아서 키는 공유하고 있으니까 키를 통해서 내부 키, 외부 키를 만들고 그다음 평문 알고 있으니까 내부 키하고 평문하고 1차적으로 해시값을 뜨고 그다음 그 결과 해시값하고 외부 키하고 다시 한번 해시값을 뜨면 송신자가 보낸 이 HMAC 해시 맥 값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구한 수신자가 구한 H 맥 값하고 같으면 아 인증된 거죠. 그 다음에 해시를 떴기 때문에 그 메시지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해시의 특징이 뭐예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한 비트만 바뀌어도 해시 값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일치한다는 것은 우선 무결성, 메시지가 위조되지 않았다, 변경되지 않았다는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나하고 상대방하고 송신자하고 수신자하고 가지고 있는 비밀키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인증도 된 거죠. 누가 보냈는지 우리가 믿는 거죠. 자, 이렇게 HMAC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HMAC이 뭔지 머릿속에 조금 외우기는 편합니다. 네. HMAC은 메시지를 암호하지 않는다. 대신에 암호하지 않은 메시지를 HMAC 해시와 함께 수신자에게 보낸다. 맞죠?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 수신자는 메시지를 다시 해시하고 수신된 해시값과 비교를 한다. HMAC은 TLS, IPsec Security Set 같은 프로토콜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자, 12CMAC. 블로그 암호의 운영 모드가 있어요. EBC, CBC, 뭐 CFB, OFB, CTR 다섯 개가 있잖아요. 맞죠? ECB, CBC, CFB, OFB, CTR 다섯 개가 있어요. 그 중에 12CMAC을 사용한다는 거죠. CBC맥을. 자, CBC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CBC 모드는 평문 블록이 있고 한 단계 앞에 암호문 결과값 있죠. 처음이면 이니셜 팩트를 쓰죠. 이니셜 팩트. 그거하고 그 XOR 하는 거고, 두 번째부터는 이 암호 블록의 결과값하고 평문 블록하고 XOR하고 그 결과를 다시 암호화하는 게 이 구조가 CBC맥이죠. 그리고 체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CBC맥은 어떤 거냐면 원래 암호화할 때 그 메시지를 암호화시킬 때 그 블록별로 이렇게 블록이 다 생기잖아요. 근데 CBC맥은 맥 값이잖아요. 160, 256. 그래서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CBC를 한 후에 맨 나중에 나오는 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
원래는 암호할 때 이값, 이값, 이값 다 따로 나오는데 CFC맥은 맥 값을 계산하는 건데 해시를 뜨는 게 아니고 CVC 동작을 해서 맨 나중에 나오는 이 값, 이 값을 맥 값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도 받은 사람도 메시지 이 로직을 통해서 구해진 이맥 값하고 송신자가 보내진 맥 값하고 같은지를 확인한 후에 같으면 무결성이 확인된 거고 인증이 확인된 거예요. 여기도 키가 들어가잖아요. 키가. 맥은 키가 들어간다. 해시는 키가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맥은 해시 알고리즘을 쓴다. 일부 쓰고 있다. 해시도 써야 되기 때문에 쓰고 있다. 예. 네. 이런 거. 이 차이죠? 그래서 CBC를 돌려서 이거 맥을 구하는 거죠. 왜 CBC를 돌릴 것인가? 왜 CBC냐? 왜 CBC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왜 CBC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맥을 뜰 때, ECB도 있고, CBC도 있고, CFB도 있고, OFB도 있고, CTR도 있는데, 그 중에 CBC를 선택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는 다음에 알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BC 맥의 경우는 각 블록마다 맥 값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최종 결과 값을 맥 값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맞죠? CBC 맥. C맥이 있어, C맥. C맥은 CBC 맥에서 보안 관련 문제가 발견되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CBC 맥에서 보안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C맥과 CBC 맥은 데이터 인증과 무결성을 제공하는 건 동일하지만 C맥이 CBC 맥보다 수학적으로 더 안전하다. 어쨌든 뭐 우리는 그냥 CBC 맥이 뭐냐? 그 다음에 해시 맥이 뭐냐? H맥이 뭐냐? 이걸 중점적으로 좀 스터디를 하시면 될것 같고 CCNP하고 GCM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확인하는 건 좋은 거죠. 얘들이 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오지 않네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얘들은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CC, MP, GCM. 안 나왔어요. 예, 시험 문제 안 나왔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리즘적으로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시험에는 안 나왔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 안 나왔어요.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갈게요. 이건 그냥 그래도 저는 교재를 준비하니까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자, CCNP는 원래 IEEE 802.11 표준에 대한 IEEE 802.11i 개정안의 표준을 구현하는 무선넷이에요. CCNP는 무선넷 제품용으로 고안된 암호화 프로토콜이다. CCNP는 데이터 기밀성 및 AES 표준의 CBC맥이 있는 카운터 모드를 기반으로 설계된 향상된 데이터 암호 캡슐화 메커니즘이다. CCNP는 데이터 기밀성을 위한 CTR 모드와 인증 및 무결성을 위한 CBC맥을 결합한 CCM을 사용한다. 아, 얘는 CTR을 쓰는구나. 그래서 CCNP는 뭐다? 중요한 것은 802.11 무선 넷에서 쓴다. 예, 이 정도 정리하면 되는 거죠. 다른 건다 잊어버리더라도. 예, CCNP 하면 뭐다? 무선 넷에서 쓰는 맥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 자, GCM 모드. GCM은 효율성과 성능 때문에 널리 채택된 대칭키 암호 블록 암호에서 대한 운영 모드이다. CTR 운영 모드가 암호물을 생성함과 동시에 이 암호물은 올바른 암호화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는 인증자의 인증 정보를 생성하는 구조이다. 이 구조를 사용하면 적극적인 공격자가 암호물을 유지하여 배포해도 이것은 유지된 암호문이라고 간파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 시간을 그렇게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예. 어쨌든 시험에 안 나왔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몇 개 재정전 공격. 적극적 공격자는 자신이 보관해 둔 맵 값을 반복해서 송신하는 공격을 감행한다. 유형 같은 공격을 리플레이 어택, 재전송 공격이라고 부른다. 재전송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는 순서번호, 타임스탬프, 비표, 시도응답 등이 있다. 자, 재전송 공격을 당할 수 있다, 맵이.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뭘, 어떤 방법이 있다? 순서번호, 타임스탬프, 비표, 시도 응답 등이 있다. 이건 시험 문제 나오기 좋잖아요. 자, 재전송 공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봤듯이 메시지가 있고 그 뒤에 맥값이 붙죠. 맥값이. 그래서 이게 이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체. 은행에 내가 이체를 한다. 그럼 이 정보가 어디로 날아가요? 뱅크로 날아가죠. 뱅크. 그래서 중간에서 이걸 가르쳐서 그 악의적인 사용자가 똑같은 내용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체된 내용. 이렇게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통했다는 거죠. 같은 내용을 계속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체 내용을 A한테 1억 이 내용을 무한정 보내는 거예요. 무한정. 근데 이렇게 보냈는데 옛날에 알고리즘이 부재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이제 1억 원이 계속 이체가 됐던 거예요. 이런 문제들 계속 이체가 된 거죠. 예,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 이 문제를 알고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순서번호, 타임스탬프, 비표, 시도응답 등 그 메시지를 보낼 때 순서번호, 타임스탬프 이런 것들을 같이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받은 내용들은 두 번 받아도 이제 처리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보완시킨 거죠. 예. 메시지를 전송할 때마다 일식 증가하는 시퀀스 넘버를 붙이기로 약속하고 맵 값을 계산한다. 재전송 공격을 방어하는데 효과적이지만 통신 당사자 간에 마지막 순서번호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자, 맵 값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시퀀스 넘버도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인 거죠. 시퀀스 넘버. 자, 송신자. 수신자가 둘이 얘기하는 거죠. 다 만나가지고. 자, 우리는 0x1빵빵빵부터 자, 하나씩 증가시키자. 이렇게 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을 뜰 때 그 값도 포함시켜서 맥을 같이 뜨는 거예요. 맞죠? 얘도 어떻게 한다? 메시지 플러스 0x1빵빵빵 이거의 맥을 구한다. 맞죠? 얘도 그렇게 구하고 계속 비교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전송할 때는 0x1001로 한다. 그러니까 이 값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메시지하고 해서 맥 값을 만들고 얘도 1이 증가돼서 이걸 가지고 다시 맵 값을 만들어서 두 개를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재전송 같은 메시지를 수십 번 수억 번 보내는 걸 막은 거죠. 예. 자, 타임스탬프 메시지에 현지 시간을 놓고 맵 값을 계산하는 거죠. 송 수신자 사이에 반드시 시계를 일치시켜 동기화를 시켜야 된다. 나는 이게 현지 시각이라는 게 이 정도겠죠. 뭐 몇 시 몇 분까지. 연, 올, 일까지. 초까지는 아니겠죠. 예. 연, 올, 일까지. 연, 올, 일, 시, 분. 초높이도. 그걸 가지고 이제 몇 값 계산할 때 그 값도 집어넣어서 하는 거죠. 시간을. 타임스텝을 집어넣고. 아시겠죠? 비표. 메시지를 전송 전에 수신자는 송신자에게 일회용 값을 넘겨준다.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이건 뭐냐면 둘이 미리 약속한 게 아니라 먼저 비표부터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알려줘서 물론 뭐 알려줄 때 어떻게 알겠어요. 둘이는 비밀키가 있기 때문에 비밀키로 암호화한 비표값을 넘겨주겠죠. 그러면 그걸 받아서 수신자도 비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맥 계산할 때그 비프 값을 넣어서 맥을 같이 계산하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주는 거죠. 예, 방식 시도응답. 송신자는 수신자에게 일회성 난수를 송신한 일회성 난수 비표 이거 비표예요, 비표. 이후부터 수신되는 메시지에 전송한 난수 일회성 난수 값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일회성 난수라는 게뭐 이게 뭐 이게 두개 차이점이 이게 맞죠? 아, 진짜 조금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응답.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전자서명 암호하게 마지막인 전자서명에 대해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